야,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두고 봐도 진짜 명작이다. 그러니까요. 어, 명작이다. 전 저 밴드를 계산한 시간은 새벽 1시인 건 알겠는데 나갈 때 돈을 줬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밴드가 몇 시에 들어왔을까? 11시부터 들어왔대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거고. 검사 둘이 떠난 걸 딱 기다렸다가 쟤네 둘은 노래를 못해. 아, 우리끼리 노래해야지. 이랬나 보죠. 아, 그렇구나.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데다가. 근데 솔직히 밴드가 생각해보세요. 밴드랑 유흥 접객원을 다 합해서 55만원짜리 룸살롱이 있습니까? 밴드 하나 불러서 한타임 노는 데만 해도 한 50만원 줘야 되지 않아요?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듣긴 하잖아요. 글쎄요, 간단한 게 아니라. 아, 전 전혀 모르는 얘기라 제가 이건 좀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밴드 부르는 데만 돈 50만 원씩은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흥 접객원까지 같이래. 근데 오늘 또 김봉현 회장이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검사 접대 여자 비용만 1인당 2당 50만 원씩이었다. 아, 이 50만 원씩인 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저도 이런 문화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50만 원이 좀 많이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예. 2차까지 포함한 가격 가능성이 높다. 술만 먹는 가격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들 주변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 제가 그 두 검사가 11시에 떠난 이유는 떠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택시를 이용한 것이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니냐? 그런 걸 수사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니야? 그리고 봐봐요. 50만 원씩 셋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셋이 어떤 사람 숫자하고 일치합니까? 검사 숫자랑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셋이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수학적 쾌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예, 수학적 쾌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이제 481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안 되고, 481만 원에서 플러스? 15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그러니까 더해서. 아니, 481에서 150을 빼야 돼요. 또 빼야 돼? 아, 왜냐하면. 적객. 이게 481 나누기 5에서 96만 원이 그렇죠. 아니고, 481에서 150을 뺀 다음에 그거를 3으로 나눠서. 예. 480에서 150 빼고 얼마입니까? 230만 원입니까? 예. 480에서 150 330만 원. 예, 330만 원. 330만 원을 5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56만 원이 되죠. 예, 예. 예 56만 원에서 아, 50만 원씩 더 해야 되는구나. 아, 김봉현과 A 변호사는 56만 원씩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 3명은 이 여성을 옆에 앉혔기 때문에 예. 50만 원 플러스 56만 원에서 106만 원이 되죠. 106만 원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저 55만 원을 또 저 김봉현이랑 A 변호사는 줘야 되는 거야. 어. 김봉현 A 변호사 그리고 그 검사 한 분은 더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그 액수에다가 또 106만 원에다가 한 검사는 106만 원에 밴드 비용 18만 원을 더하는 거고. 아, 내가 말하면서 구차하네 진짜. 이렇게 야.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김봉현 씨의 주장은 저 480만 원에 150만 원의 여성 접대 비용이 포함돼 있고 각 그거는 김봉현은 내 비용에다 그 50만 원 포함시키는 거 억울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거면 그것도 안 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자, 참 한심합니다. 11시에 근데 이런 짜친 사건을 공수처 1호로 할 수도 없고. 왜 11시에 떠났을까 두 사람이? 그건 여러분들이 저 부당거래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예언적 그거. 영화입니다. 아니, 아주. 아, 그 영화 중간에 나와요. 그 그렇죠. 이유가. 일찍 그 떠난 이유가. 일찍 예, 떠난 이유가 예,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예, 기자하고 술 마시면서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자, 이렇게 검찰을 떠날 이유는 당신네들이 떠날 이유는 명백하다. 이거 하나만 덮은 것만으로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대국민 사과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사과 안 하잖아요. 아, 지금 징계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어떻게 하죠? 사과도 안 하고. 나중에 사과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재판을 받을 어떤 그 상황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특검을 하거나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시민사회단체부터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고발을 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시작되면 이런 사건은 사실은 축에도 못 깁니다. 축에도. 그렇죠. 이까 100만 원 얻어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야 아니 사건을 와서 봐준 것도 아니고 룸 같이 놀러 간 건데 아 그럼 술을 룸을 안 가면 어디서 먹지?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 분위기 부드럽게 해줄 사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피의자 내가 내 손으로 손 따르니 술 따르니. 네.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절대로 지 손으로 술을 안 따라.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어. 예.